버터, 코코넛 오일, 카콘 버터, 망고 버터, 스윗 아몬드 오일, 호호바 시드, 코코아 버터, 비타민이. 나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틱톡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트룰리 뷰티. 이거 없으면 틱톡 못 찍는다면? 다른 유명템들도 있지만 저의 관심을 끈 건 바로 이 유니콘 바디 버터. 윕드 바디 버터라는데 솔직히 처음엔 저 아이스크림 스쿱빨이지 뭐. 하지만 독특한 텍스처 때문에 마음에 들게 되는데 굉장히 비공감이 느껴지는 텍스처. 시중에 나와 있는 바디버터들보다 조금 더 딱딱한 형태. 바르면 엄청난 윤기 aka 기름짐? 비누 재료들도 있겠다. 한번 만들어보자. 솔직히 이 바디버터 배송도 오기 전에 이미 윕드 바디버터 영상들을 정독했었고요. 오늘의 스승님은 바로 비누계엔 엄청난 데모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Hi, I'm Anne Marie from Brambleberry.com. 이분의 윕드 알로에 바디버터 만들기 영상을 손민수 해보겠습니다. 재료 사기. 우리나라의 비누 재료계의 스승님은 바로 오일공구 비누 원료 쇼핑몰이고요. 저와의 인연은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께서 제 비누를 두 번 정도 사주신 적이 있다? 그 정도? 그냥 비누 만드시는 분들이면 다 아는 그런 쇼핑몰이고요. 그래서 브램블베리 선생님과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브램블베리 스승님의 알로에 바디버터 레시피 중 알로에 바디버터를 시어버터로, 망고버터는 그대로 유지, 스쿠알렌 오일을 동백꽃유로, 에어로루 파우더는 콘스타치로, 그 외에 색소나 향료들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비누 재료들로 사용. 향료 같은 경우는 저는 프레그런스 오일을 사용했는데 자연 분들은 에센셜 오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 이거 따라 하실까요? 용량 때려 맞추기. 용기 사왔는데 50? 100? 지금 목표는 딱 두 개만 만드는 거거든요.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 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윕 니까 용량이 좀 더 크게 나온다고 제가 어디서 주워들었거든요. 대충 300 하면 막 아니구나. 얘랑 용기가 똑같아. 얘가 50g이거든요. 부피랑 무게랑 또 다르잖아. 200으로 줄일까? 브램블베리 선생님은 알로에 버터를 주로 넣으셨지만 저는 단골템인 시어 버터로, 그리고 제가 또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가 카카오 버터를 넣으면 그게 실온에서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윕드 바디 버터에 굉장히 좋다 하고 들었거든요. 문제는 카카오 버터를 사러 가서 코코아 버터를 사와버렸네. 어쩐지 살 때 이상하더라. 너무 무리잖아. 그래서 오늘 이건 빼고 그리고 망고 버터를 넣어줄게요. 네, 벌써 망고 버터는 애가 단단해. 이게 맞는 건데 커서 계량하기 150? 이 mango butter. 어, 얘 왜 이렇게 단단해. 스파게티 오일을 넣으셨던데 크림로즈 오일 넣어볼게요. 딱 맞췄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다 녹여버리기. 중탕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빨리 끓는데 이거?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냉장고에 약 2시간 정도 넣어두기. 솔직히 향은 진짜 별로예요. 향료를 조금 넣어볼게요. 향료는 브램블베리 선생님의 피치 프레스코. 어우, 상큼해. 잠시만, 해외 배송? 그냥 에센셜 오일 넣으셔도 되고요. 에센셜 오일은 왜 라벤더, 일랑일랑, 시더우드, 뭐 페퍼민트 그런 거? 5ml 넣으셨으니까 나도. 그리고 이제 휘핑을 쳐줄 건데요. 사실 제가 휘핑기를 사려고 봤더니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줄. 키친에이드?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걸로도 한 20분? 30분? 이렇게 치신대요. 돈이 없는 저는 있는 걸 사용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얼마나 쳐야 될지는 지금 두려워요. 대박! 생각보다 많이 부풀어 오르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되는데? 지금 한 3분 섞었거든요? 오! 여기다가 그분들은 바디버터가 너무 그리시하다고 에어로트 파우더를 넣으시는데요. 오일 공구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콘스타치 이걸 한 테이블스푼 넣으시는 것 같던데 다른 분 레시피를 보니까 이 전체 총량에 1g 넣으신대요. 아니 1퍼.
벽을 잘 긁어서 근데 왜 이렇게 덜 딱딱하지? 이래서 카카오 버터를 넣었어야 되나? 그냥 로션 제형인데? 이래선 수월이 보이질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래도 우선 짜보겠습니다. 이래서 대기업 대기업 거리는데 진짜로 조금만? 그래도 이쁜데? 배를 만들어주고 어? 마음에 드는데? 갑니다! 이게 무슨 일? 많이 넣어야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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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 이쁘네? 많이 넣으려고 이렇게 치다 보면 수월이 다 뭉개지긴 하네요. 이래서 화장품은 사야. 그 다음은 나름 색깔 넣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물든다 그러셨으니까. 역시 네온 피그먼트는 비누할 때 잘 안 섞이는 애들인데 여기도 잘 안 섞이네. 이렇게 다 가라앉았어요.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색이 많이 들어가야 이쁠 것 같은데 파란색은 들어가야겠지? 아 이거 잘 안 섞여서 다들 기계로 섞으시는 거였구나. 그냥 하얀색 넣어도 이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물든가 봐. 절대 색을 더 섞기 귀찮은 게 아니라 정말 하얀색이랑 조합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잘 될까? 하얀색밖에 안 나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단단해서 짜기 어려운 질감은 아니에요. 초보자 분들도 쉽게 하실 듯? 뭔가 굉장히 구리잖아. 그 대신 손이 좀 아파요. 안 섞였어 색이. 근데 이쁘긴 이쁜데? 아까보다 더 망치는 것 같네. 근데 우선 얘네가 100ml 부피는 맞네요. 요게 요로 들어갔으면 맞았을 것 같아요. 오? 완전 단단해. 응? 성공? 실패 요인. 색소는 넣고 휘핑기로 섞어준다. 이게 생각보다 색소가 잘 안 섞여요. 그거 다 섞다가 손바닥에 쥐날걸요? 저 팁은 베이킹 재료상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게 가장 큰 사이즈의 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작은 사이즈 추천. 크니까 이게 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예쁘게 짜기 어려운 그런 각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둘 다 굉장히 단단하고 떠서 쓰기 좋고 기분 내기 좋고 바를 때 신기하게 발리고 바르자마자 기름광이 돌고 이쁘긴 왕 이쁘다. 비슷하죠? 비슷하죠? 비슷하죠?